안녕하세요, 꽃언덕입니다.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와요. 그 장마가 너무 길어지면서 비 피해도 너무 많이 일어나가지고 걱정이 많이 돼요. 그 지금 며칠 날씨가 좋았다가 다시 날씨가 안 좋아지는 바람에 비가 다시 오는 바람에 아이들을 이제 이 마지막 장마를 어떻게 잘 보내줘야 할 텐데, 걱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거실에 그 거리대에 있는 아이들도 이렇게 거실 안으로 피신을 했고요. 이렇게 피신을 하게 됐고, 작은 방에도 또 안방 베란다에도 다 아이들이 피신을 한 상태예요. 예.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들여놓고 이제 바람 좀 쐬주고 있는데 한 며칠 전에도 비올때 이거 다 들여놓고 이렇게 손질을 다 해준 상태였는데 지금 또 들여놓고 보니까 이렇게 곰팡이 균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하도 이제 날씨가 습한 날씨가 오래 가다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곰팡이 균이겠죠, 이게? 곰팡이 균. 이렇게 곰팡이균 때문에 애들이 이렇게 까뭇까뭇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까맣게 이런 게 생겼어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이게 괜찮아지려는지 떼어줘야 되는지 이렇게 스스로 안쪽에 이렇게 곰팡이균이 있는 거는 스스로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렇게. 요번 다시 오는 비 말고 그 전에는 다 손질을 해서 내보내서 깨끗했는데 이렇게 다시 생겼어요. 이 습함이 너무 오래 가다 보니까 애들이 이렇게 안 좋아져요. 요게 집시금인데요. 요게 철화로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철화로 변하고 있는데 거기도 이제 그 곰팡이균인가 고 꼬뭇꼬뭇하게 안 좋아요. 여기가 이렇게 여기도 그렇고 철화로 변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애들 상태가 조금 안 좋아서 몇 아이들 이렇게 데리고 나와봤어요. 저번 비첫 비만 해도 그 며칠 오는 비를 다 마치고 그러고 내놓을 때만 해도 그 정리해서 내놓을 때만 해도 색깔이 참 예뻤어요. 근데 요번 비에는 애들이 좀안 예뻐요. 이렇게 물을 많이 핑크핑크한 거를 뺐어요. 이거는 집시 금이고 금철화로 이렇게 변이가 되려고 했던 애 같아요. 지금 얘를 방제를 좀 해줘야 될것 같고 나쁜 이파리는 좀 상태가 안 좋은 거는 좀 떼주고 그래야 될것 같고요. 얘는 집시, 그냥 집시, 금이 아니고 얘도 이렇게 푸짐했어요. 푸짐했는데 그 푸짐해서 핑크로 물들면 되게 이쁜데 얘도 다 하얗게 떼주고 이러고 내보냈는데 지금 이렇게 곰팡이균이 이렇게 많이 매달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매달려 있어서 다듬어 주다가 지금 카메라를 켰어요. 이렇게 장마가 오래 너무 길게 가다 보니까 애들이 이렇게 몸살을 해요. 그래갖고 요번 마지막 비일 것 같은데 요번 마지막 비는 어떻게 잘 보내줘야 될 텐데 걱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큘라이터도 켜주고 뭐 들여놓고 요번 비는 마지막 비라 안 맞추려고요. 요번 비 맞고 나면은 그 폭염이 올것 같아요. 그래서 비를 맞고 화분에 습도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폭염을 만나면 힘들어할 것 같아서 요번에는 다 다육이를 들여놨어요. 그래갖고 안방 베란다 바닥에도 잔뜩 바닥에 있고 서큘레이터 쐬면서 있고
또 저기 운동방에도 그 바닥에 다 방바닥에 다 내려놓고 서큘라이터 켜고 있고 이 거실에도 저렇게 다 들어와서 저러고 있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들여놓고 이렇게 보니까 얘네 지금 집시들 두 아이가 좀 상태가 안 좋고 이렇게 얘가 여기 이렇게 가득 퍼져 있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이파리가 다 띄어지니까 이렇게 작아지면서 얘 허행해졌어요. 얘가 가운데가. 이렇게 곰팡이 균 습도가 이렇게 많으면 이 곰팡이 균도 참 무서워요. 습도에는 곰팡이 다른 충보다 이 곰팡이 균 무름 이 곰팡이 이렇게 입장에 점이 이렇게 박혔잖아요. 점이 박혔답니다. 이렇게 점 박힌 거는 이제 이런 게 타고 들어가면 위험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떼줘야 되는지 그냥 놔둘까. 그저 안쪽에 이 끝쪽에 있으면은 잘 갈아서 떨어지는데 이렇게 끝에 있는 거는 그냥 떼주지 말고 그냥 그 상태에서 방제를 해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지 이렇게 이렇게 자기네들이 그냥 이 곰팡이 균이 안에 있잖아요. 이런 거는 자기네들 스스로 떨어뜨렸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제 달려 있는 자리 여 가까이에 이렇게 곰팡이 균이 있는 거는 스스로 자기가 얼른 끊어내는지 떨어져 있더라고요. 화분 안에. 그래서 요걸 이렇게 해주다가 이제 오늘 비도 오고 해서 이제 얘네들을 좀 케어해주면서 저희 집에 있는 아이들 특이한 애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블루 드래곤이에요. 요거 이 모주가 이 아이만큼 컸어요. 이 아이랑 차이가 나죠? 블루 드래곤이 이만 했었어요. 그래서 얘가 새끼를 그 애가 새끼를 달고 있었어요. 이렇게 아기를 달고 있어서 이렇게 끊어서 이렇게 심어줬는데 이 모주가 좀 이상이 와가지고 그저 줄기에 이상이 와가지고 제가 이파리를 이렇게 다 띄어서 분해를 했답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이렇게 자구를 이렇게 달았어요. 이렇게 자구를 지금 다 이렇게 쌍두로도 달고 있고 이렇게 외두로도 달고 있고 뭐 이거는 사두예요. 사두로 달고 있죠. 네, 요 이파리는 이제 다 돼서 요걸 이제 끊어줘야 돼요. 이 이파리 상태가 안 좋아요. 이 이파리 상태가. 그러니까 이걸 끊어줘야 돼요. 얘네랑 분리를 이렇게 뿌리가 붙어 있게 분리를 이렇게 뿌리가 붙어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이제 십제를 해줘야 되겠어요. 이제 이 이파리가 이렇게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얼른 떼어주는 게 좋아요. 이게 너무 마를 때 떼면 이 뿌리째 못 갖고 이쪽으로 오더라고요. 이 뿌리가 여기 붙어 있고 여기는 뿌리 없이 그러면 성장이 더 느려요. 이거를 살긴 살아도 성장이 느려요. 그래서 이 뿌리를 이렇게 가지고 오려면 요 정도의 상태에서는 이걸 이렇게 떼주면 이렇게 가지고 올수 있어요. 요거는 사두가 이렇게 됐고요. 뭐 외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외두. 아, 거기 조그만하게 또 있네요. 작은 게또 있네요. 네, 여기. 근데 이제 이렇게 토스카넬이나 그 블루드래곤이나 이렇게 창 종류는
저는 외두로 있는 게 제일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멋있고 예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4두, 뭐 3두, 2두 이렇게 지금 나와 있지만 저는 나중에 이렇게 분리해서 외두로 키울 생각이에요. 이제 쌍두는 혹시나 해서 한번 키워보기도 할 것 같기도 하고 워낙 많으니까 이게 워낙 많아서 한번쯤 쌍두도 한번 키워볼까 싶어요. 이렇게 나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한 달, 두 달 정도 됐나? 이렇게 식재를 해줬답니다. 그랬더니 너무 안 자라요. 안 자라. 그때 이제 심어준 지 이제 땅 맛을 알기 전이라 안 컸었는지 안 컸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너무 안 커서 여기다 알비료를 이렇게 넣어주고 물을 줬더니 그 사이에 이렇게 작았던 아이인데 이렇게 확 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땅 맛을 안 상태에서 물을 줘서 이제 큰 건지 아니면 이 알비료의 효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았던 아이인데 이렇게 확 커버렸어요. 비료를 줘서 그런지 아니면 이제 뿌리가 이제 그 제대로 내려가지고 이제 성장을 하려고 하는 그 시점이었는지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요거는 토스카넬리. 전에 요거 한번 영상 찍었는데 이게 애기를 여기다 이렇게 크게 달고 있었거든요. 여기 이렇게 애기를 달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걸 떼서 이거 멋있죠? 이걸 떼서 아가를 떼서 여기서 뗐어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안 일어나야 되는데 여기 색깔이 좀 이상하긴 해요. 갈색 먼지인지 거기서 떼가지고 이 아이를 여기다가 이렇게 식재해주고 요즘 아주 귀한 자리, 통풍 잘 되는 자리에다가 그대로 심어주고 있어요. 이게 잘 자라면 며느리 줄 생각이에요. 우리 작은 며느리 예쁘게 키워서 뿌리 내려가지고 줘보려고요. 이거 토스카니 이거 이쁘죠? 이쁘고 또 이제 저희는 여기 요게 매비나거든요. 요거 매비나입니다. 매비나 이렇게 예쁘죠. 매비나도 이게 고가의 그 다육이는 아니지만 정말 손톱도 예쁘고 지금 얘네들이 물을 다 빼서 그렇지만 다육이들은 다 예뻐요. 근데 요 아이들은 이제 이렇게 해를 좀 1, 2년 묵으면 이렇게 색깔을 웬만하면 다 안 빼요. 예, 빼도 이렇게 요 정도는 기본. 예, 매비나 그리고 매비나하고 치와와는 참 모습이 닮았어요. 모습이 닮았는데 제가 치와와를 이제 저 하늘나라로 보내면서 이제 입꼬지로 이렇게 몇 개 해놨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컸어요. 이렇게 애기 할 때는 얘 모습이랑 별로 안 닮았죠. 근데 이제 얘가 이렇게 1년이나 2년 정도가 되면 얘랑 흡사해요. 그러니까 매비나랑 치와와랑 너무 닮았어요. 이렇게 쌍두도 있고 한두짜리도 있고 한데 이거 이쁘죠? 이렇게 얘가 나이를 먹으면 이 매비나랑 너무나 닮았답니다. 그리고 또 닮은 아이가 이게 오팔리나거든요. 오팔리나도 이렇게 닮았어요. 이렇게 오팔리나가 처음에는요 완전 얘네들이 처음 이게 애기 때는 전혀 안 닮았답니다. 전혀 안 닮았는데 이렇게 2년 3년 이렇게 묵히면은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많이 닮게
닮았어요. 따로 이렇게 저쪽에 있고 이쪽에 있으면은 얘가 치와와던가 맵이나던가 이렇게 할 정도로 헷갈리답니다. 이렇게 틀려요. 이렇게 닮았어요. 이거 오팔이나 맵이나 치와와 이 세 개는 묵으면은 얼굴을 좀 구분 잘 못해요. 이름표 꼭 봐야 알겠더라고요. 저는 이제 오리하신 분은 구분하시겠죠. 네, 저는 이제 따로따로 딱 되어 있고 이름표 없으면은 제가 치와와던가 그리고 이제 어떤 때는 이 화분을 보고 이제 구분할 때 있어요. 이름표 안 보고도 그냥 화분 보고 아 제가 예비나였지 얘가 뭐 치와였지 그런 거를 이제 이 그릇 보고 알 때가 있어요. 닮아가지고 이렇게 세 개가 닮아가지고 구분을 못 했었어요. 근데 이제 요 아이는 이제 확실히 이제 애기라 이제는 얘는 알겠어요. 이제 얘가 이제 성장을 해가지고 나면 얘네들이랑 얼굴이 너무 닮아서 이 세 개를 구분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은 비도 오고 아 얘네들이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예 보여드릴 겸 이렇게 갖고 나왔답니다. 이 아이는 저 벤바데스인데 한두 짜리였어요. 외두. 얘가 이제 이 그릇에 이렇게 커 외두면 이게 입장이 길어가지고 이 자리를 많이 차지했었어요. 이 그릇에 이게 차지를 많이 했었어요. 이 입장 하나하나가 다 길어가지고. 근데 이제 얘를 2년 정도 키웠는데 2년 넘게 키웠는데 이렇게 새끼들을 이게 짤뚱해지면서 입장을 짤뚱하게 하면서 이렇게 새끼를 많이 달았답니다. 이렇게 새끼를 이렇게 많이 애기를 달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제 가을 들어서고 겨울 들었으면 이제 물 들어가지고 이제 예쁘죠. 그리고 이제 요것들은 지금 요 아이들은 요 정도 큰 아이들은 작년에 이제 1년 정도 됐을 때 그 자구를 다른 아이들이고 요렇게 작은 아이들 이렇게 작은 아이들은 지금 올해 봄부터 달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올해 가을 되면 이제 얘네들이 물이 들어가지고 노릇하게 물 들어가고 이쁠 것 같아요. 지금은 물을 다 뺐답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몇 아이들 예쁜 짓 하는 아이들 좀 보여드리고 걱정되는 아이들 몇 애들 이렇게 보여드리고 하려고 오늘 나왔어요. 오늘 비가 너무 장마가 오래 와서 피해 입는 분들도 많은데 모두들 다 마지막 이번 마지막 피해일 것 같은데 모두들 다 건강 조심하시고 비 피해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